날아갔다. 야, 깜짝이야. 거기 봐, 꽁 알랐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 예. 어, 여기서 갑자기 꽁이 날아가서 보니까 꽁이 네 알을 낳았습니다. 아유, 소중한 꽁알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팔뚝왕산입니다. 예! 예. 이게 오늘, 예. 비가 왔기 때문에 고사리 있을까 해서, 예. 저는 비만 왔다 하면 고사리 뜨러 옵니다. 예. 이, 뭐, 고사리 뜯지 않고, 예. 집에 가만 앉아있자면, 예, 이게 안 됩니다. 뜯어야 됩니다. 이 고사리는, 예, 놔둬도 되지만, 그래도, 뭐, 놔두면 뭐합니까? 다 피는데. 오, 이거 봐봐. 어, 이야.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 오메. 이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야. 이야. 오, 고사리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예, 오라고 뒷전에서 자꾸 불러요, 고사리가. 이야. 오, 올해 정말 고사리를 잘 꺾었네. 예, 진짜. 아유, 몇 차례입니까? 아직 고사리 영상 나갈 게 많습니다. 이야, 여기. 요 풀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예, 잘 봐야 됩니다, 요렇게. 꼼치 있는 거 압니까? 예, 요렇게. 고사리들이 딱딱 꼼치 있습니다, 꼼치에서. 오, 호호호. 야, 이놈아. 야, 오. 얼굴에 땀이 비었듯 하지만 그래도, 예, 재밌어서 막 정신없이 꺾습니다. 야. 오. 오, 막 넘어질 뻔하네. 야. 풀이 많아서, 예, 풀에 걸려서, 예, 막 넘어질 뻔 하면서, 이를 어쩐답니까? 이를? 오, 이야, 야, 기맥힙니다. 아유, 더워. 야, 덥다. 더워서 거저. 야, 고사리 거저 금방 한 줌. 아, 이쪽에 말고 이젠 서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야야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그림 속에 햇님도 빵 끊을 거예요. 우리 엄마 즐겁게 한번 웃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고생 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구름 속에 햇님도 반가웠고요. 자유깃발 날리는 독립의 아침 우리 엄마 노래를 부르겠대요. 고생 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 예,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아,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때요? 어떤 때는 또 노래도 잊어지고, 예, 막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저는 몇십 년입니까? 어려서 부르던 노래들인데. 이야. 어이구, 이 아저씨도 촬영해 가면서 한 주먹을 뜯었네. 아이고. 이걸 올라가지. 켰어? 잘 된다. 응. 저, 오, 있고. 오. 오메. 아이고, 이제는요. 더, 예, 고사리를 더 촬영하고 싶어도, 아유, 더워서, 예, 뭐, 온통. 아이고. 야, 물주머니 되네. 이거 봐. 그래도 올라오면 요렇게
산이라서 또 야트막한 산인 것도 이렇게. 아이씨, 넘어지면 안 돼. 정말. 과연, 호사리는 몇 탄, 시리즈가 몇 탄까지 나갈지, 예,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야, 오, 아이고야, 오메, 아, 아, 덥다. 아이고, 이게 불숲이라 더 더운 것 같아요. 야. 어머, 어머, 꽁 날아갔다. 야, 깜짝이야. 꽁 날랐습니다. 흔들리지 마. 예. 크게 찍어. 야, 여기서 갑자기 꽁이 날아가서 보니까 꽁이 네 알을 낳았습니다. 아유, 소중한 꽁알입니다. 아유, 이거 어떡할까. 북한 같으면 이거 다 잡아다 먹겠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꼼쳐놔지. 그거 감춰요. 그 꽁이. 아유, 꽁아, 니 새끼 안 다칠게. 아유, 가져다 내가 부화할까? 아, 내가 부화해도 꽁 집에서 기르더라고. 야. 야, 꽁. 예, 꽁이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뭘 줬다 그랬는지, 도털, 아, 저거, 그 버섯 뜯다가 그랬어요. 버섯 뜯고서 막 한 대, 깜짝 놀라, 우리 아버지 뒤로 뜯어 넘어졌어. 번져져가지고. 보니까 거기 꽁이 한 20알 되게 있더라고요. 저기 까투리야. 그런데 20알 되게 있는 꽁알을 우리 아버지가 두 알만 남겨놓고 가져왔는데, 다음날 가니까 또 있었어요, 거기. 야, 그래도 꽁은 두 개밖에 셀 줄 모르는 이런 바보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감사한 게, 뭐나 내가 움직이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가질 수 있고, 아, 내가 또 나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꽁알, 예, 꽁이 지금 우리가 오니까 확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 꽁이 올 듯합니다. 근데 꽁알이 참 이쁘죠? 야, 저도 저렇게, 예, 북한에서 보고 여기 와서 꽁알 처음 봅니다. 아트리아, 어나, 우리 간다. 예, 우리는 발길을 옮기겠습니다. 꽁을 위해서. 예,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꽁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되지. 아유.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알을 다치나 해가지고. 아이고, 안 다칠게. 안 다치고 간다. 한 딸기도 있고. 야. 여기는 고사리를 꺾는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우리는 북한에서 고사리 뜯으러 가자, 이래. 그런 것 같은데. 고사리 뜯으러 가자, 이랬어요. 어이구. 이 고사리로는, 예, 나물도 해먹고, 예, 찌개도 먹을 수 있고, 볶음도 할 수 있고, 뭐 고사리는 반찬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주부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사리를 산나물의 왕이라고, 예,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해가 없는 반면에 엄청, 예, 더워요. 막 물커요. 좋다. 이 앞을 내려다보면 이 앞에는, 예, 땅콩밭, 벼, 논밭.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논밭이 서로 피해본 분들도 들어 계세요. 이
자연의 힘은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은 안 돼요. 물과 불은 사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야, 여기 앞에 고사리 저거. 야, 저보다 이 아저씨가 더 꺾어요. 저는 이 무릎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못해서 이 아저씨가 오고 발에 거기 뒤에 있는데. 이거 밟았다. 에이, 밟았네. 앞에도 있고. 아이고, 다 놓치고 간다. 아이고. 이야. 야, 오늘도 이렇게 자연은, 예, 먹을이 만큼 주네.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감사해야죠. 예. 오, 버리. 오, 나 이 벌이 제일 무섭니. 학교 다닐 때 제가 저 벌 썰이만 남은 드라마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산림제초라는 거 동원을 갔어요. 그래 갔는데 글쎄 거기서 저 벌이 나와가지고 저 올빠시한테 쏘여가 여기 말하면 토종벌이라 하는가? 그 아니, 토종벌인 게 아니라 그 뭐지 말벌. 예, 그런데 쏘여가지고, 눈도 못 떠가지고, 아이고, 팅팅 부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그때 한번 죽어버려. 그리고 그 이후로 저 벌소리만 났다 하면, 제가 아마 천리도 뛰라면 뜁니다. 벌이 온다 하면. 오, 어째 그렇게 무섭던지 그때. 야, 야.